더욱더 갈고 닦아야 되는데, 이런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뭐 대단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자, 5 쿠션. 오늘 뭐 초구 득점은 두 선수 다 예? 실패가 없었죠. 무조건 성공이네요. 네. 지금 경기를 하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 TV를 켜신 분들은 경기를 좀 일찍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워낙 지금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득점들을 지금 완벽하게 해주고 있고, 매 세트, 첫 세트를 제외한 두 세트가 2이닝 만에 끝났죠. 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축구를 풀면서 득점에 성공한 사파타. 자, 스핀을 많이 이용했는데 오, 빠져나가네요. 한 점만. 아래쪽으로 조금 더 끌림이 많이 생기면서, 네, 이렇게 야. 실수를 한 사파타 예. 선수. 쿠드런 선수가 대회전으로 곧바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득점! 오늘 같은 경기는 정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경기 같아요. 그렇죠. 한 예. 번의 실수로 지금 세트가 거의 마무리가 될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뭐, 이 상태로 뭐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대단하게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집중력이 끝까지 어느 선수가 더 유지가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옆으로 자, 좁은 이게 각을 한 쿠션 돌렸는데, 맞고, 네. 들어갔어요. 2점째. 아, 쿠드롱 선수 처음부터 포쿠션으로 각도 형성을 시켰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확률을 높였던, 네, 프레드릭 쿠드롱 예. 선수. 2대1. 뒤돌리기 가볍게 끌어주면서 정확한 쓰리 쿠션. 3점째. 계산한 대로 제이목 쪽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지금 같은 또 경기력은 사파타 선수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네, 모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워낙 사파타 선수도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의 집중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이죠. 네. 앞돌리기 짧게로 4득점째를 신고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였고요. 곧바로 이어서 옆돌리기. 아, 지금도 각도. 오, 이걸 아, 빠뜨리네요. 마지막 쿠션 전까지는 무조건 득점이 될 거로 보였는데, 지금 네. 회전량도 약간 이용을 했거든요. 아, 지금. 그런데 철미하게 또 빨강 문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두께든 회전량이든 약간의 부족함이 좀 예, 네, 있었던 상황. 그렇죠. 자, 사파타 선수는, 네, 네. 놓치지 않습니다. 첫 세트에서도 지금 같은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쿠드롱 선수가 맞춰내지 못했고, 사파타 선수도 실패를 했었던 비슷한 배치에서, 이번에는 사파타 선수가 맞춰냈네요. 예. 오, 오, 아. 벌어지네요. 그렇지만 연결이 더 이상 되지 못했습니다. 자, 두 이닝 연속 단타로 물러나는 다비드 사파타. 이 세트 뭐 거의 퍼펙트한 세트로 만들어냈던 다비드 사파타가, 자, 만약에 이번 세트까지 빼앗기게 되면 세트 스코어가 3대 1로 예. 정말 위험해지는데, 우선 뭐 아직은 세트 초반이지만 쿠드롱 선수의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아, 코너 돌려내는 잘 쳤습니다. 아주 섬세한 조분각 뒤돌리기. 네. 지금 코너에 저렇게 근접해 있는 일목적구 노란 공을 구사를 할 때는 정말 속도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빠르게 구사가 돼도 내공이 휘어져요. 쿠드롱 선수의 아주 감각적인 또 부드러운 스트로크 볼 수가 있었고요.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 7대2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또 먼저 살아나는 쪽은 쿠드롱 선수네요. 쿠드롱 선수의 5이닝입니다. 좁은 쪽으로 득점. 그래도 꾸준하게 점수를 만들고 있는 쿠드롱 선수. 자, 지금도 보시면 일목적구 노란 공을 횡단을 시켜서 다시 코너 쪽으로 보내는 쿠드롱 선수의 또 멋진 모습이죠. 아쉽게도 이목적구 두께가 좀 좋지 않게 맞으면서 다음 공 배치 좀 어렵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세워치기로. 자, 이렇게 다시. 코너로 갑니다. 득점! 연속 포인트. 뭐 자유자재, 네, 컨트롤 해주고 있는 쿠드롱 선수. 예. 빨간 공은 또 돌려내면서 이런 득점을 해주니까 다시 포지션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예민한 두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대로 됐나요? 야, 잘 가는데요. 네. 3연속 득점과 함께 이제 10점이 된 쿠드롱 선수입니다. 쿠드롱 선수의 뭐 득점 장면을 보면 참 당구가 쉬워요. 그죠? 보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 맞습니다. 정도로 쉽게 쉽게 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도, 번의 득점. 네. 득점과 포지션까지 또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쿠드롱 선수. 다리 한쪽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자, 좀 두꺼운 두께에 맞았는데, 자, 키스가 안 나면, 이야. 아, 지금 득점이 됐죠? 자, 지금은 약간 행운이 섞여 있는 예. 득점이에요. 지금처럼 키스 타이밍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빨간 공이 같이 움직였죠. 쿠드롱 선수도 살짝 미안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 하, 자유자재로 또 만들어냅니다. 네. 13대2가 됐고요. 사파타 선수의 표정은 아, 어떠세요? 어쩜 저렇게 휘어지는 각도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구사를 할까요? 네. 대단합니다. 조금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죠? 쿠드롱 네. 선수의 플레이를 본 사파타 선수.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자, 득점과 동시에 이제 두 공이 모여 있는 상황이죠. 네. 뱅크샷으로 한 마무리. 방에 끝낼까요? 네, 누립니다. 타임아웃 사용을 하고 정확하게 지금 각도를 감각적으로 읽어냈죠. 오! 오! 두공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클럽에서 가끔 저런 상황 나오면 이제 골인 됐다고 하는데, 네. 아, 약간 각도가. 이번에 아주 가볍게 끌어주면서. 놓치지 네. 않습니다. 4세트의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 레드 쿠드로. 지금같이 끌어주는 것 또한 정말 예민한 스트로크를 해주는 쿠드롱 선수의 기술이에요. 예. 자, 회전 살아있고,
여기서 조금 부족하네요. 벌어집니다. 한 점만. 일단 세트 마무리는 다음 기회로. 조금 더 코너 쪽으로 밀려야 되고, 네. 각도 향상이 됐어야 되는데, 쿠드롱 선수도, 네,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긴 예. 했지만, 자, 출발과 동시에, 네, 잘못됐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 대회전 코너 쪽으로. 오,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좀 깊숙한가 해서 빠지나 했는데 다행히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예민한 두께. 충분히 밀어주면서 네,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4대 14. 뱅크샷 형태도 좀 나와주면서 쫓아가면 조금은 수월하게 네, 점수를 좁힐 수가 있는데 예. 배치가 만만치가 않네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 4세트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옆 돌리기. 들어가요. 네. 자, 지금 키스의 위험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키스 나지 않으면서 득점이 됐죠. 성공했습니다. 두 공이 모여 있긴 하지만 뱅크샷 각도가 나오지 않는 어려운 배치. 네.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사파타 선수. 뱅크샷으로 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회전량을 뭔가 조절을 하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네요. 자, 단쿠션으로 시작이 되는 쓰리뱅크인데, 자, 정확하게 각도를 읽어낼지. 자, 네, 어렵죠. 지금은 빨간 공 쿠션에 붙어 있는 빨간 공이 먼저 맞고 득점이 돼야 되는데 빨간 공이 맞는다고 득점이 다 되지는 않아요. 예. 그만큼 어려운 쓰리뱅크 위치였습니다. 자, 그대로 두 목적구 사이를 통과하면서 실패가 됐습니다. 자, 앞돌리기로. 자, 네. 이렇게 4세트를 마무리 짓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15대 5. 쿠드롱이 한 세트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쿠드롱 선수의 3대 1로 앞섭니다. 5분 정말 8초. 뭐 멘탈, 경기력 대단합니다. 예. 2세트를 정말 뭐 15대 0으로 진 선수라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공격력이 계속 이어지네요. 예.